요즘 난장판이 된 한강공원 근황. 야, 얼마나 심각하길래. 러닝크루. 전 국민이 지금 띠박질 열풍. 특히 MZ 사이에서. 야, 진짜 확실히 많아졌다. 야, 정말 많아졌다. 자전거 타는 사람, 달리는 사람 뒤섞여서 산책하기도 힘들어졌다. 현재 민폐침이라고 난리가 난. 이전부터 이 시설 인근 거주자들과 시민들, 혼자 달리는 사람들까지 러닝크루들이 민폐를 끼치다가 제대로 조명이 돼버렸다. 비켜달라고 고함 지르고 사진 찍고 길 막고 소리 지르고. 실시간 러너들 사이에서 욕먹고 있는 러닝크루. 도로를 막 점거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거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반포 종합운동장 러닝트랙 관련 민원이 9건이 접수됐다. 랄프야, 내가 올렸던 그 동영상 하나 올려놨던 거 그거 링크 좀 줘봐봐. 민원에는 트랙에서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뛰는 모습 촬영하기 위해 운동장 흐름을 방해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 서초구 관계자는 일부 단체와 동호회가 폭력적인 언행과 대규모로 뭉쳐달려서 시민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준다라는 민원이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맞아. 내가 올린 거. 일부 러닝크루 회원들은 지자체의 단체 운동 제한이 월권에 가깝다며 비판한다. 다른 운동장도 신고가 다 들어가고 경비가 가로막아 갈 곳이 없다. 우리에게만 잘못을 지우는 치우친 규정 같다. 민원으로 10월부터 5명 이상 뛰는 것을 금지 조치할 것이다. 각종 스포츠 브랜드 크루 및 기타 클럽 등으로 100명에서 150명 훈련이 진행 중이다. 20, 30대 위주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유별난 활동들이 많아지고 메인 트랙이 3레인으로 걷기 인원과 마찰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와, 여기 기찻길 앞에서도 이렇게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리고 그랬구나. 러닝크루가. 3, 40명이 우르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라고. 집안이 울린다고. 뛸 때 규칙 같은 것도 없다. 저희는 규칙 없어요. 노룰로 달리고 있어요. 차가 없을 때도 차도를 달리기도 하고요. 진짜 보여주기에 혈안된 나라 같다. 나쁜 건 아닌데 보여주기 스포츠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소소한 민폐인 경우가 유독 많은 것 같다. 보통 여자들이 시작하고 남자들이 구애하려고 그룹을 게을린다. 카페 탐방, 사진, 보드게임, 독서 등 보여주기가 가미된 동아리와 여미새들. 필라테스, 테니스, 이때까지는 보여주기만 하고 여미새가 못 붙지만 헬스, 남자들도 보여주기 메타 입성해서 남자들도 많이 하니까 남미새들이 나 남자랑 관심사 헬스하는 여자야 보여주려고 불티나고.
그러니까 약간 운동 자체를 즐긴다라는 느낌보다도 러닝 자체를 즐긴다는 느낌보다도 운동을 하는 멋진 나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새로운 열풍 같은 느낌이다 이거지. 근데 그게 골프도 그랬잖아요. 예, 네, 골프도 그랬잖아. 네, 요즘 공원이나 다 같이 쓰는 운동장에서 여러 명이 불만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트랙 이용 규칙을 운동장 주변에 내걸었습니다. 5명 이상 달릴 경우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일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 겁니다. 이런데 만약에 트랙 밖으로 비켜달라고 소리도 치고 그 트랙에서 뛰는 모습을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여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 주변에 3명 이상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경기 화성시도 동탄호수공원에 러닝크루 출입을 삼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원 좀 주의 좀 잘...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들게 마냥 미쳐 날뛰네. 문제는 SNS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미친 민족이다. 왜 뭉치면 부끄러움을 잊는 걸까? 운동 30년 했습니다. 연불보다는 잿밥에 관심 있는 것들이 꼭 단체로 저러죠. 진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몰려다니지 않죠. 남산도 제재해 주세요. 어필한다고 크루들 모여서 일반인들 구보 방해하고 비키세요. 몇 번을 얘기하는지. 수준에도 안 맞는 골프를 치다가 이제 내려오고 내려와서 달리기 하는 중임. 테니스랑 골프는 비싸거든. 2020년에서 2022년 코인, 부동산, 주식이 떡상해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골프로 대거 유입이 됐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모든 것이 다 떡나가니 테니스로 빠지다가 지금은 달리기로 몰리더라. 어쩐지 골프 장비 중고가 많이 나오더라니. 골프나 자전거는 구매력이 좀 있어야 하다 보니 30대 이후가 많은 편이다. 러닝크루니 소설 러닝이니 하는 건 20대들이 많다. 돈이 없어서. 카푸어 마냥 한철에 골프 치는 거 인스타에 올리려고 온갖 골프 용품 다 사고 겨울 되면 전당 포행. 이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니 러닝을 뛴다. 한국인 특유의 집단주의, 패거리 이기주의. 어떤 동호회나 똑같다. 개인은 무시하고 패거리의 이기주의가 극심한 나라다. 어디에 참 소속돼 있길 좋아하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리짓기 좋아하고, 그룹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결속을 다지고. 무리를 지으면 그 중에 제일 높은 지능이 아닌 낮은 지능으로
수렴하는 습성이 있나 보다. 러닝 뛰면서 향수로 몸을 코팅하고 오는 그들. 야, 이게 좀, 남을 의식하는 습성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우리 민족은 참 꼴값더는 유전자가 있다. 가진 것도 없고 혼자 해도 좋으니 개개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러닝 크루. 외국어만 갖다 붙이면 뭐 특별한 줄 아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불쌍한 인간들. 5km 뛰는데 화이팅을 수십 번 외치고 사진을 100장을 찍습니다. 웃기네, 이거. 댓글이 너무 웃겨.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나라의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잠깐만. 확 확대돼 보여주고 버렸네. 그 트랙에서 찍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뭐 여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 주변에 3명 이상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경기 화성시도 동탄호수공원에 러닝크루 출입을 참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근데 부딪힐까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죠. 왜냐면 애들은 어느 학원은 좀 주위를 좀덜 살피긴 하니까. 20명 이렇게 넘게 있다고 하더라도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레인을 뭐한두개 정도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땀 흘리며 즐기는 러닝크루 활동. 다른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될 때 성숙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야, 이게 진짜 SNS의 폐해인가? 진정? 동호회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이제 막 부정적으로 쓰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바이크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보드게임 동호회, 러닝크루 동호회, 산악 동호회, 수영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어디에는 소속되고 싶고 장비 살 필요도 없어서 진입 장벽이 낮고 외로운 사람들의 모임이야 저거. 우리나라는 취미 생활로 유난 떠는 게 세계 제일이다. 테니스가 한참 유행할 때도 뭔 대도 않는 예절 만들어서 따져대질 않나. 수영장에서 아줌마들 텃세 부리는 거에 골프에 런닝까지 난리법석이네. 지금 이런 러닝 동호회를 눈꼴시럽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지금 뭐 하남 종합운동장도 막아주세요. 뭐 남산 막아주세요. 경복궁 주변 막아주세요. 어디 조금 이렇게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렇게 산책로 코스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지역 이름들이 다 나오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이라는 거지? 골프 치다가 테니스 치다가 이제 달리기로 내려왔고.
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그 러너스 하이니 뭐니 이런 거 느껴보라고 하고, 나도 아까 그랬다. 누가 집에서 그냥 맨날 OTT 보고 뭐 유튜브 보고 하니까 좀 심심해 죽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는 밖에 나가서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라 그러던데. 씨발란. 러너스 하이. 에라이 씨. 요즘 SNL에서도 그 러닝크루 빤스런 이거 요즘 러닝크루 그 약간 뭐라 뭐 한다 그러지? 풍자하는 그 패러디 영상이 되게 재밌던데. 학창시절 무리부터 사회의 동호회 무리까지 보면은 꼭 자존감 바닥치는 애들이, 그리고 거기에 관종인 애들이 꼭 필요 이상으로 무리를 지으려는 경향이 심하더라. 약간 우리 좀 논다? 멋있냐? 좀 있어 보이냐? 이런 느낌으로. 어허. 이제 동호회 활동한다 그러면 약간 걸러야 되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부산도 그렇고 뭐 지금 전국이 띠박질 열풍인가 봐. 좋은 취미긴 해. 근데 심폐지구력 올라가지. 뭐 달리기는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그 건강에 그 효과가 있잖아.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건강해지는 게 결국은 이 달리기라 그러더만. 근데 이것도 뭐 장비빨이라는 게 있나? 신발 러닝화도 이제 막 진짜 선수들 신는 그런 굉장히 딥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아까 보니까 뭐 카본화 뭐 이런 것도 나오더만. 일단 맨 밑에 있는 링크 보시고 그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돼. 야, 난 듣도 보도 못했다. 러닝화 계급도가 이제 나왔구나. 월클,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버 원. 어? 그건 나이키랑 아디다스네. 저 근데 70만 원인가? 이게 70만 원? 예. 와, 진짜? 70에서 100 정도 하네요. 70에서 100 정도 하는 러닝화야, 이게? 네. 와, 이거 신으면 엄청 잘 뛰어지나 보다. 더 빨라져. 빨라지진 않지 않을까요? 알파 플라이 3 저것도 거의 100만 원. 알파 플라이 3 이거 완전 그냥 그 쇼맨님 고맙습니다. 쇼맨님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 그런 효과가 있나 보네. 그 쇼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체 그걸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발도 좀 특이하게 생겼네. 이거 딱 신고 등장하면 헐! 알파플라이? 와, 지린다. 한번 봐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 벗어서 딱, 아이고, 그냥 이번에 장만했어요. 그래서. 오, 진짜? 개 이뻐. 와, 한 번만 신어봐도 돼요? 발 안 맞을 텐데요? 한 번만요. 그래가지고 딱 신어. 와, 뭔가 느낌이 다른데? 와, 갖고 싶어. 이런 건가?
호카, 호카도 있네. 뉴발, 호카, 미즈노 웨이브. 호카, 마하 엑스. 아식스, 서코니,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라임엑스2, 호카, 스카이워드. 호카랑 아디다스랑 뉴발이랑 맞네. 참나. 또 있어? 파도 계속 나오네. 기죽기 싫어서 인증샷 찍으려면 러닝크루들 수백만 원 걸치고 뛴다고. 아, 이 취미에도 이 허영심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결국은. 유럽산 고글, 스카프, 산길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에 적합한 최고급 전문 의류와 러닝화로 풀착장을 하고 등장을 한다. 체력을 기를 요량으로 러닝크루에 가입했던 정씨는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들이 필요할 줄은 차마 몰랐다고 한다. 아...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받으면서 일부 동호인은 선수용 장비를 경쟁적으로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 인기 있는 수입 러닝화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 50만 원 안팎의 거래대가 된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상하이도 인기를 끈다. 프랑스의 한 디자이너 브랜드는 반팔이 50만 원, 반바지가 35만 원인데도 품절이다. 고글도 50만 원 안팎이다. 와... 일부 동호인은 이런 비싼 장비가 단지 허영심이 아니라 정말 비싼 장비는 그 값을 한다. 의류 무게가 안 입은 듯 가볍거나 통기성이 좋아 장거리 달리기 컨디션에 도움이 된다거나 신발 쿠션의 얇은 카본판이 그래서 카본판이 야 카본까지 등장한다고? 남자들 카본 보면 환장하지. 카본판이 함유돼서 발이 지면을 디딜 때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는 식이다. 아마추어들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데 인증샷 문화가 고가 상품 구매 열풍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 전문 작가를 불러 달리기 장면을 찍거나 단체로 대회에 참가하기도 한다. 등산, 자전거, 골프에 불었던 장비 열풍이 달리기도 옮겨왔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진짜. 저도 바이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회원의 이제 노크도 한 번씩 받아요. 근데 죄다 남자라서 저는 다 쫓아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그 방이 전부 남자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들어오시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다 내보냈어. 개인톡은 안 했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애들 워낙 말들이 많더라고. 여자 한 명 들어오면 난리 난다고. 분열 일어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았는데 저도 근데 장비를 많이 사가지고 헬멧만 집에 7개가 넘는데 100만원짜리 헬멧, 120만원짜리 헬멧, 60만원짜리 헬멧, 40만원짜리 헬멧, 50만원짜리 헬멧, 40만원짜리 장갑, 30만원짜리 장갑, 20만원짜리 장갑, 14만원짜리 장갑, 색깔별 장갑, 검은색 부츠, 뭐 노란색 부츠,
빨간색 부츠. 야. 근데 장비는 사실 좋아야 되긴 해. 투자할 만해. 이거는 안전이랑 직결돼 있다 보니까. 바이크도 이제 1억을 태웠죠. 근데 나는 뭐 허영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스타도 애초에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 생명이랑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튼 참 무리지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근데 남자들 특성이 좀 그래. 이게 남자들로 하여금 이 뭔가 동호회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남자들이 무리짓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노는 친구들, 성향 맞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쇼맨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쇼맨님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는 남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사실 무리 짓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같이 다닐 친구. 혼자 아닌데 나는 혼자 노는 게 좋던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몇 안 된다고 봐. 한국 사회 전 쇼맨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좀 무리 짓는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 중고딩 때부터 있었던. 저도 사실 보드게임 카페 다니다 보니까 보드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동네 보드게임하는 이 동호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단톡에 이제 오픈톡에 들어갔는데 여왕벌이 뭔지 딱 그때 느껴지더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살갑게 대하는 멤버들이 몇몇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몰라주길 바랬는데 알지. 어린애들이랑 처음에 님자 붙이면서 되게 살갑게 대하고 신입 들어오면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 무리에서도 조금 약간 여방장이랑 친한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근데 좌의정 우의정보다도 약간 여왕벌 바로 밑에 있는 호위 무사가 있어. 검 하나 탁 차고 다니고 좀 기품 있고 좀 이렇게 장군 같은 그러니까 왕비를 보호하는 호위 무사. 좀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제 제2의 서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가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혹시 방송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래서 최근에 보드게임 관심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게임 뭐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카드 막 섞으면서 이렇게 물어봐. 게임 뭐 해보셨어요? 그거 되게 예전에 했던 건데 근데 되게 유명하신가 봐요. 예. 형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근데 죄송한 전 방송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야, 넌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그런 걸 보냐? 저기 편한 데 앉으시고 이따가 한 10분 뒤에 게임 하니까 음료 마실 거 시켜놓으시면 돼요. 예. 그런 느낌? 거기서 오는 뭔가 그 팍팍한 느낌 있어. 팍팍한 느낌 있지. 그래서 바로 한 번 갔다가 바로 런. 예. 안 맞아서 바로 런. 40대도 있고 10대도 있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미를 즐길 때 참 그렇지. 남초 취미가 있고 같이 즐기는 취미가 있고 바이크 그거 여왕벌 좀 갖고 와봐. 랄프야, 그 박엘에서 처음에 나온 건데 여왕벌 특집 있어. 7탄까지 나온 그거. 그러니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워낙 바이크가 비싸고 장비도 비싸. 그러니까 애초에 남초 이 취미인데 여자들이 들어오면은 진짜 난리나.
카페 가서도 바이크 세우는데 어머머머 이러면은 가만 있어 오빠가 세워줄게 그래서 이제 바이크도 세워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거 1인 걸 주면 턱끈 안 매면은 턱끈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턱끈 딱 매주고 요거 보시면은 그런 게 되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챙겨주고 밑에 내려가지고 1편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이게 바이크가 좀 유독 심한 게 진짜 여자들이 거의 없어 정말 남자가 한 90%? 여자가 10%? 남자 20명, 여자 2, 3명 정도라서 여왕벌이 될 수밖에 없지. 예.